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스릴러 영화 Man in the Dark 한번 수다 떨어보겠습니다. 네, 오프닝만 지금 3번 녹음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어색하네요. 이제 Man in the Dark 요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또 흘려버리기에는 아깝고 마치 계륵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번 주에 녹음 준비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10월 5일날 개봉을 했었고요. 88분짜리이고 아주 좋죠. 100분 이내에 있는 영화이고 그 분량이 딱 맞게 내용도 전개됩니다. 군더더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671개까지 달려있는데 뭐 현재는 50개? 30개? 그 정도 있는 걸로 확인했고요. 100만 가량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좀 의외였는데 이 정도 외국의 저예산 스릴러 영화가 어떻게 보면 뭐 공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영화가 100만 돌파했다는 것은 좀 의외이지 않나요? 저만 의외인가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는 이제 Man in the Dark로 제목이 한글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 초기 생각했던 여러 제목 중에 하나라고 하죠, 감독이. 그런데 정식 영어 제목은 Don't Breathe입니다. 뭐, 숨쉬지 마, 뭐 그런 뜻이겠죠? 실제로 이 영화 속에 배우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또 영화를 볼 때 관객들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극중의 배우들과 동화되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Man in the Dark. 이 Man in the Dark로 한글 제목이 정해진 것을 또 감독이 좋아했다 하네요. 감독 인터뷰를 제가 저희 블로그에 방송 팬 페이지에 링크를 할 텐데요. 한국의 영화들을 많이 좋아하고 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들 중에서 뭐 아저씨라든가 추격자, 올드보이도 있군요. 나쁜 놈과 더 나쁜 놈의 싸움 뭐 이런 것에 아주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는 그런 뭐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성과 악이 뒤엉켜 있는 그런 느낌이란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자, 공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블로그에 11월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죠. 11월에 여러분 영화 보실 맛이 생길까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길까요? 뭐 요즘 뉴스가 영화 아닌가요? 그래도 여러분 영화 보신다면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오셔서 감상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제가 꾸미고 있습니다. 저희 트위터도 있고요. 블로그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강신의 영화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청취자 설문을 제가 11월 중에 게시를 할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트위터 쪽으로 객관식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한 건의가 있어서 이번엔 좀 객관식으로 그 문항을 제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영화를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제가 설문을 돌리면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약 한 달 정도 설문 기간을 둘 것이고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 해외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제가 12월에 모아서 또 강신의 영화제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이 새로운 로고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로고를 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영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오늘은 원고를 썼고요.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말까지 아예 까는 건 아니고요. 약한 스포일러 정도 하겠고요. 이 영화 지금 VOD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 방송편 금물도 VOD가 안 나온 상태에서 녹음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인가 VOD가 나왔더라고요. 이 메린더 다크도 조만간 VOD나 IPTV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불을 다 끄고 봐야 됩니다. 영화 속 환경에서 불이 아예 없는, 그리고 실제로 불빛이 아예 없는 상황 속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한 그런 화면들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모두 불을 끄시고 영화를 보셔야 되겠죠? 자, 감독과 각본, 연출과 각본 모두 패드 알바레즈라는 분이 하셨네요. 2013년도에 이블 데드라는 그게 리메이크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이블 데드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연출과 각본을 맡으셨네요. 이번에 현재는 그 히어로물 인코그니토 뭐 이런 히어로물이 있나 봅니다. 요걸 지금 각본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클로버필드 10번지 그 영화의 각본가와 함께 지금 각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출까지 맡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 영화 속에서는 뭐네 명만 알면 됩니다. 알렉스, 로키, 머니 이들이 10대의 침입자들이죠. 집을 털려고 들어가는 그런 애들이고 그에 맞서는 노인 역할, 맹인 노인 이렇게 네 명만 알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배우 이름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알렉스라는 역을 맡은 딜런 미넷, 이분은 구스범스라는 2015년작 올해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연을 맡은 배우입니다. 얼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예전에도 프리즈너스 거기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배우 제인 레비 로키 역을 맡았고요. 이 영화 속에서 뭐 거의 주인공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바디 웍스, 이블 데드 등에서 주연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아주 불우한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죠. 이 영화 속에서. 머니라는 배우, 다니엘 조바토. 이 배우 연기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 전에 팔로우라는 공포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하고요. 레기스라는 영화에서도 출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도 괜찮고요. 연기도 괜찮아서 다음에는 좀 말끔한 그런 좀 분량이 긴 그런 영화에서 한번 더 보고 싶네요. 그다음에 이 영화 속에서 그 이라크 참전 군인으로 나오는 맹인 노인 역을 스티븐 랭이라는 배우가 맡았습니다. 아바타에서 커리치 대령 이런 배우를 맡았다고 하고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서 주연을 맡은 바가 있다고 하네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이세 명의 10대와 맞서서 자기 집과 돈과 뭐 자기 비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육체적으로도 강인한데 이제 눈이 단지 먼 상태인 것이죠. 아주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딱 봐도 이 할아버지 뭔가 좀 한가닥 하겠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여하튼지간에 뭐이 정도면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 10대 3명 알렉스, 로키, 머니 이들과 맞서는 맹인 노인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개봉에서는 이 영화가 10일 만에 제작비 5배 이상의 돈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뭐 워낙 저예산으로 찍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장르적인 재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영화, 뛰어난 스릴러, 공포 영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도 눈에 금방금방 띄고 그래서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저희 청취자분 세 분께서 이 영화를 보신 바가 있더라고요. 청취자 평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기대만큼 무섭지는 않다. 그렇게 써주셨고요. 이세 분의 평가는 자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옮겨오진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에서 자세하게 옮기겠고요. 이 방송편에서는 축약된 그리고 저희 방송편과 연관된 부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여하튼 스님께서는 기대만큼 무섭지는 않다. 무서운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긴장감이 좀 있어요, 영화가. 또 미치님께서는 개연성이 떨어져도 러닝타임을 꽉 채운 스릴러이다. 88분이니까요. 그래서 개연성 그 부분만 좀 패스하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좀 패스하고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기 때문에. 녹음하게 될줄 몰랐죠. 지킬님께서도 서사적으로는 개운하지 못하다. 이 지킬님은 또 공포영화 매니아신데, 공포영화 매니아가 기대하는 어떤 비극성이나 비극적인 결말이나 어떤 사회성, 시사성, 이런 장르적인 기대치는 좀 부족한 맛이 있다. 그래서, 지킬님이 영화 카페 크리틱의 주인장이신데, 그 방송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이러한 좀 아쉬운 점들 때문에 그 방송에서 다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방송은 다룬다는 거.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평, 세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여튼 뭔가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청취자분들의 평가고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저희 방송편도 그런 느낌으로 꾸릴 것입니다. 자, 스토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결말을 완벽하게 스포를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영화의 초중반까지는 대략적으로 스포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0대인 알렉스와 로키와 머니, 이름이에요. 이세 명은 상습 절도를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의 수사망에 걸리지 않았던 까닭은 우리나라의 그 세컴 같은 그런 민간 경비 업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는 알렉스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 알렉스는 그런 아버지가 담당을 하는 그런 집들의 복사키를 몰래 써서 흔적을 되도록 남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수사망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상습 절도를 빈집 털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이세명 중에서 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은 딸의 보상금 300만 달러를 갖고 있는 그 맹인 노인의 집을 털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이고 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학대와 가난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동생으로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뭐 리뷰에서는 딸이라고도 나오고 하여튼간에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고 또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로키는 그런 머니의 제안을 때렴치게 하는 알렉스를 설득을 해서 결국에 이세 명은 맹인 노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로키의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 학대하고 뭐 가난 겪고 뭐 그런 것이 한두 번, 세번뭐 그렇게 나오죠. 화면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그 맹인 노인의 집으로 간이세 명, 나름 주변 조사도 철저히 했고요. 뭐 우리나라 재건축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마을 같이 황량한 그 외곽 지역에 아무런 경찰 순찰도 없는 그런 지역에 그 맹인 노인 혼자 살면서 외출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조사로 알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0대 상습 절도인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이닥치는 그런 애들은 아니었던 거죠. 뭐 열쇠도 훔치고 미리 이런 조사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집을 지키고 있는 사나운 개를 맹견을 수면제를 섞은 과자로 잠재우고 알렉스 아버지의 복사키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맹인 노인은 현관 자물쇠 여러 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열쇠만 그 경비 업체
즉 알렉스의 아버지에게 준 것이었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관객은 그 노인이 이라크 참전 군인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10대 침입자들의 계획이 현관문에서부터 틀어지는 순간 묘한 불길함을 느끼게 됩니다. 화장실 좁은 창문을 통해서 들어간 로키의 기지로 겨우 현관문을 그집 안에서부터 열어서 집으로 이세 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집은 고요하고 삭막함 그 자체였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맹인 노인은 2층에서 죽은 딸의 어린 시절 녹화 테이프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사고로 잃어버린 고통 때문에 그 딸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잠을 잘수 없었던 것이죠. 그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명 중에서 머니는 그 사제 수면가스? 어떤 무슨 그런 가스 같은 것을 노인의 방에 틀어놓고 이 침입자 3명은 마음 놓고 1층에서 300만 달러를 찾기 시작합니다. 뭐 불도 켜고 뭐큰 소리도 내고 막 그래요. 일단 상대가 노인이고 눈이 안 보인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돈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 그러나 쉽게 찾지 못하죠. 그래야만 영화가 되겠죠. 그 3명 중에서 또 머니는 총에 사제 소음기를 부착해서 굳게 봉쇄되어 있는 수상한 문, 왠지 이 문에 비밀이 있을 것 같아. 그런 문의 자물쇠를 부셔버립니다. 나머지 둘은 큰 소리로 말렸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후였죠. 그때 총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와 있는 맹인 노인이 이 침입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노인은 불안한 음성으로 묻습니다. 거기 누구 있는 건가요? 이 맹인 노인에게 그돈 300만 달러는 딸이나 마찬가지죠. 죽은 딸의 목숨값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소중한 것이고 그걸 더욱 지키려고 하죠. 반면에 이 침입자 3명 중에서 여주인공 로키는 학대와 가난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강한 아주 열망이 있습니다. 관객은 이둘 모두를 동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화는 이런 간명한 구도로 이둘 모두를 뭐 동정한다든가 그런 간명한 구도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맹인 노인은 아주 괴물 같은 강인함과 맹렬함으로 이 침입자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하고 침입자들이 뜯고 들어온 모든 출입구는 노련한 맹인의 손길로 철저히 막혀버립니다. 밖으로 쉽게 달아날 수도 없게 된 상황인 것이죠. 유일한 출구는 지하와 밖을 연결하는 문뿐이죠. 침입자 로키는 분명 도둑이며 가해자이지만 이 맹인 노인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준 이상의 더큰 폭력으로 그들에게 맞서고 결말 지하실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위치는 뒤바뀌고 맙니다. 관객은 누구의 편을 들수 있을까? 이런 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였고 또 그런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더 스토리를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 쫓고 쫓기는 그러한 충격신 그런 것들이 아주 꽤 긴박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화의 흥미로운 점들을 길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흥미로운 점들 첫 번째로는 이 감정적인 동기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영화 전반에 두 번에 걸쳐서 여자 주인공 로키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관객에게 설명이 되죠. 엄마가 이 로키한테 아빠가 날 떠난 건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차 트렁크에 애를 집어넣고 뭐 그런 학대도 했었고. 현재는 새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애한테 뭐 신용도 안 쓰고 뭐 어떤 그런 지금 환경입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애가 집을 털 정도니까 이러한 불우한 가정 환경이 설명되는데 이것은 로키가 정말 무리를 해서라도 돈을 쟁취하려는 어떤 감정적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후반 지하에 묶인 여인을 구출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무모하고 진상짓처럼 보이지만 영화는 앞서 감정적 설명을 해 놓았죠.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은 뭐 쉽게 캐치할 수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구출,
아, 그냥 거기서 도망치지. 왜 지하에 있는 여인을 구출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사달이 나느냐. 자기의 모습이 투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특별한 윤리적인 모습, 그런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것 같진 않았어요. 이것은 맹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초반에 침대 머리맡에 딸의 목소리를 틀어놓은 것과 그 딸의 분신 같은 의미인 돈을 황급히 확인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런 씬들에서 그에게 딸의 상실이 어떤 감정을 갖게 했는지 관객이 알게 되죠. 그런 것들을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맹인이 후반에 벌이는 흉악한 일, 납치와 임신, 그런 흉악한 일을 설명하는 감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 영화가 그런 것들을 신경 썼다. 하지만 반면에 감정적인 해명과 감정적인 해소는 다르죠. 제가 예전에 요거 설명해 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해명과 해소에 대해서. 이처럼 해명은 이 영화가 미리 해놓았지만 감정적인 해소를 결말에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떤 장르 영화 중에서 이렇게 감정적인 해소까지 해주는 영화는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정서적 공감이라는 좀 시리즈로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거죠. 뭐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눈밭씬이 있고, 사인의 추억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난 송강호가 그 논두렁에서 어떠한 소녀와 얘기를 하는 그런 씬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 그냥 뜬금없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영화 마무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관객들이 감정적인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잔뜩 움츠렸던 그것이 좀 이렇게 이완되는 그런 느낌?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공황 씬이 나오긴 하지만 뭔가 계속 찝찝하죠. 아마도 그 공황 씬이 감정적 해소가 아니라 뉴스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쓰였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영화 프리즈너스의 마지막과 비교해 보시면 쉽게 제가 설명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영화는 감정적인 동기를 미리 설명해주는 그런 꼼꼼함은 있지만, 반면에 결말에 있어서 감정적인 해소는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두 번째로 영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장르적인 재미였습니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야 속에서 쉴새 없이 몰아치는 그 맹인의 공격이 러닝타임을 꽉 채웁니다. 아,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심지어 그 집에 있는 개까지, 그 맹견까지 영리하게 영화 속에서 활용이 되죠. 그 반면에 또 아쉬웠던 점은 그 지나치게 맹인 노인을 괴물화 시킨 것이 아닌가. 괴물처럼 보이게 한게 아닌가. 불사신의 예지력까지 갖춘 듯한 그런 모양새죠. 미리 가서 막 해치워버리고, 눈도 안 보이는데 막 금방 막 잡아버리고,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죽지 않고, 뭐 이런 것들. 흡사 좀비나 강시 혹은 유령 등의 모습까지 겹쳐 보이더라고요, 저는. 침입자들이 그의 감각을 피해서 숨을 멈추거나 참거나 집 구석에서 숨을 때 더더욱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옛날에 그 강시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거 있지 않았나요? 뭐 숨을 참거나 몸을 움츠려 있으면은 강시가 못 알아보고 뭐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볼때그 맹인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사람인가 괴물인가? 강시인가? 좀비인가? 뭐 그런 느낌? 이것은 영화 전체의 개연성을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 사람 죽을 정도로 상처 입었는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 눈이 안 보이는데 미리 가서 침입자들한테 위해를 가해요. 겉모양은 사람에다가 맹인인데 실제 영화적 활용은 불사신의 좀비의 유령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어떨 때는 소리와 냄새에 민감하다가 또 어떤 장면에서는 매우 둔감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런 개연성의 붕괴, 이런 것이 좀 보이긴 합니다. 여튼지간에 장르적인 재미가 이 영화는 충분히 있는 영화인데, 그에 반면에 또 이러한 아쉬운 점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더 중점 두시냐에 따라서 이 영화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실 제가 진짜로 흥미로웠던 그런 점들인데요. 영화가 선악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가?
집에 누군가 침입해서 싸운다는 류의 영화는 대개 집을 지키는, 즉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무슨 영화였을까요? 나 홀로 집에? 코미디지만. 근래에는 뭐존윅 이런 영화도 있겠고, 그다음에 조디 포스터가 주를 맡았던 패닝룸, 뭐 그런 것도 뭐 같은 맥락의 그런 영화였죠. 이렇게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 감독은 이 영화 감독은 인터뷰에서 침입자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즉그 집에 쳐들어가는 그런 자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런 시도는 자연스럽게 선과 악이 뒤섞이고 그 선악 구분이 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선한 사람, 즉 집을 지키는 피해자가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행위를 응원하지 못하고 그저 어서 이 맹렬한 공격과 방어가 그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객은 침입자의 위치에서 영화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내부 사정이라든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키 같은 애들은 가정이 불우해서 빨리 돈을 어디서 뭐 훔치든지 뭐 벌든지 해가지고 그 동생과 함께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벗어나서 캘리포니아로 가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충분히 화면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단순하게 악이 아니라, 아, 얘는 진짜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 애야.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둘다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냥 어떤 모순된 생각까지 저는 갖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돈이 걸려있는 한이둘 모두, 그 침입자와 그 집에 있는 맹인 노인 둘 모두 행복하게 될 수는 없겠죠. 결국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타인을 죽여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 그래서 선이 악을 응징하고, 악은 당연히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 영화는. 단지 생존이 걸려있고, 단지 욕망이 걸려있어서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타인을 죽여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한국 영화는 어떤 윤리적인 강박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박관념이 너무 강하다, 요즘에는. 그러니까 부산행 같은 영화가 그런 것이죠.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부산행 영화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영화가 먼저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버린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박소미 평론가의 글과 4885님의 그 감상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생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의 열망을 너무 윤리적인 잣대로 금방 무시해버린다, 꺾어버린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그 자체의 욕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요즘 한국 영화가 좀 윤리적인 강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선과 악 이분법으로 간단하게 정리되거나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으로 그려내는 방법이 아닐 것이죠. 인간은 선과 악딱 구분돼서 팔수 없잖아요. 아무리 선인이라도 그 마음속에 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 같은 이런 순실의 시대에 관객의 권선징악 욕구가 강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영화가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요즘 한국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윤리적인 강박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터널 같은 걸 봐도 그렇죠. 영화 터널. 우리는 어느 순간 악인이 되지만 동시에 선인도 되죠. 애초에 선인으로 태어나거나 악인으로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할 뿐입니다. 이 메린더 다크, 이 영화에서는 침입자의 시선에서 몇 번이나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어느 관객에게는 이 선택의 순간이 민폐 캐릭터의 진상짓으로 느껴졌겠지만, 이런 선과 악의 혼재, 그리고 선택의 기로가 참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물론 영화는 이 수준에서 머물고 말죠. 이것이 이 영화가 감정적 해소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이간에 저는 이렇게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그것이 참 흥미로웠고, 이 영화에서 감독이 시도한 그런 시선의 변환,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잘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한국 영화에서 요즘에 좀 없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네 번째 흥미로웠던 것은, 이것은 강력한 스포일러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영화 후반에 가면 이제 지하신이 나와요. 뭐 지하신에서 막 싸우고 막 합니다. 거기서 이제
강제 임신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나온 인간의 가식. 흥미로웠는데요. 영화 후반의 지하실에서 그 맹인 노인은 여자에 의해서 자신의 딸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여자들을 이용해서 다른 자녀를 얻을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애를 낳겠어. 뭐 그런 거죠. 영화는 이 장면 전에 죽은 한 여성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맹인을 보여주었죠. 이때 그는 영어로 이런 대사, My Baby라는 대사를 합니다. 이는 그 죽은 여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여성 안에 이미 강제 임신되어 있는 자신의 혈육을 뜻한 것이었죠. 즉, 강제 임신을 시도했고 또 시도합니다. 이게 단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강제 임신이라는 단어가.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 이 영화 속에서 그 맹인 노인은 그 맹인은 자신은 강간은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저 상대가 원하게끔 할 뿐이다 라고 말하죠. 자녀를 낳아주면 이곳에서 해방시켜 주겠어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맹인 노인은 그 강인한 육체로 여성과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의 사지를 묶어서 감금에 두는 그럴 때에는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지만 결정적으로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아요. 즉 성기끼리 남자 여자의 성기끼리 접촉이 없습니다. 냉동시켜 놓은 자신의 정액을 해동시켜서 스포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쓰는 거, 약물 빨아들이고 녹화하는 거, 그런 스포이드로 해동시킨 자신의 정액을 쭉 빨아들여서 여성의 생식기에 강제로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할 뿐입니다. 성기끼리 접촉을 하지 않아요. 이건 강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법적인 판단 말고 우리의 상식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간 여부, 그러니까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강간범이 아니야. 나는 강간을 하지 않아.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범죄성을 은폐하려는 그 가증스러운 가식을 말하고 싶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 말과 참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영화는 맹인의 그 시도를 아주 개연성이 심히 붕괴된 그런 움직임으로 맹인의 그 시도를 좌절시키고 정액이 한껏 들어가 있는 스포이드를 맹인 노인의 입에 처박아 버리는 그래서 자기 정액을 자기 입에 쏟아부은 꼴인데 그 응징의 쾌감보다도 그 스포이드가 강제로 자신의 몸 안으로 처박힌 행위 자체가 복수이면서 그 맹인의 가증스러운 가식을 고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좀 말을 제가 좀 복잡하게 써놓았는데, 뭔가 그게 좀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디까지 보여주냐면, 직접적으로 여성의 성기를 보여주진 않죠. 그럼 큰일 나니까, 옆 화면으로 포이드를 여성의 성기 집어넣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 시도가 좌절되고, 그 스포이드가 그 노인의 입에 처박히는 그런 화면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 스포이드가 똑같이 몸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봤을 때, 감독의 의도가 있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얼마나 역같은 짓인지, 강간인지 아닌지, 성기 접촉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의사와 무관하게, 왜 네가 행위를 강제하느냐. 그 문제이고, 맹인 노인이 그것을 마치 정당한 보상 행위인 양, 범죄가 아닌 양, 그런 포장하는 작태가 가증스러운 가식이라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나는 강간을 하지 않아. 그리고 성기 접촉도 하지 않아. 스포이드로 할 뿐이야. 라고 하면서 마치 깨끗한 척, 그런 가식을 떨고 있는데, 뭐 스포이드로 하든지, 뭐 성기로 하든지, 얘는 나쁜 놈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단 얘기죠. 개인적으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그리고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유전자들을 꽤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내가 여성 성도를 성추행한 것도 별로 큰일은 아닙니다. 왜냐면 모두 다 죄를 짓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어떤 목사는 그렇게 이제 자신의 죄악을 신앙적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고, 심지어 그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재밌는 건 이런 패턴을 내가 나 스스로에게도 써먹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했었냐?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뭐라면서 이제 뭐 죄악감을 씻어내거나 스스로의 눈을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돌리게 하는. 여튼 좀 말이 복잡해졌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여러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고, 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어쩌면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할수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직접 피해자가 된다면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진짜 혐오스러웠을 텐데.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자, 좋았던 장면을 끝으로 방송 마무리 해보죠. 뭐두 가지인데요. 뭉뚱그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 움직이는 맹인과 숨죽여서 숨어있는, 숨는 그 침입자들 모습을 빠른 템포와 편집, 그런 보여주는 그 추격적인 조합고요.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그 컷분할을 하지 않고 유려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그 리듬감이 계속 유지되도록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독특한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이제 지하실 불이 완전히 꺼지는 그 암전신이 나옵니다. 그 암전신에서 맹인이 어둠의 어둠 속으로 감춰지는 장면의 연출. 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영화는 관객이 볼수 있을 정도로 윤곽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윤곽을 보여줄 정도의 화면 속에서도 그 맹인 노인이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는. 아, 그런 연출. 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암전신에서 로키가 맹인을 만질 뻔한 그 장면의 긴장감. 서로 안 보이니까, 아, 또 그때 그 긴장감이 참 좋았습니다. 이 암전신은 이제 감독 인터뷰를 보면 실제로 암전 상태에서, 정말 불빛을 다 꺼버린 상태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구멍이 좀 뚫려 있기도 한데, 그것들을 패스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이 본다면, 그래도 장르적으로 재미있는 구석이 꽤 많다. 그리고 긴장감 하나만큼은 제가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간 좀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여러 가지 좀 개연성이 붕괴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너무 그 맹인 노인이 괴물처럼 묘사되는 강시가 아니냐, 좀비 같은 좀 그러한 불사신의 모습까지 보이는 건좀 오바이지 않느냐, 좀 밸런스 붕괴, 뭐 개연성 붕괴 이렇게까지 볼수 있지만, 여튼간에 그런 것들을 패스하고 본다면 장르적으로는 꽤 재밌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로웠던 점들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맹인 노인의 그 행위가 나쁜 것은 알지만, 그 영화 속에서 영화적인 장면을 통해서 그 맹인 노인의 가식, 그런 가증스러운 가식, 위선, 이런 것을 까발리는 그런 장면들의 나열, 이런 것도 꽤 인상적이고 흥미로웠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좀, 이 영화는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는 영화인데, 제가 좀 원고를 쓰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결말에 감정적인 해소가 안 되는 거는 상당히 좀 아쉽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아이디어도 신선했고, 그래서 만약 이 감독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희결호물 각본을 쓰고 자신이 연출을 한다면 또 어떤 영화가 나올지 또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VOD 나오면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권하고요. 여러 가지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거는 그냥 패스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월 달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강진의 영화제 설문이 게시될 건데, 여러분, 그것도 잊지 말고 꼭 참여해 주시고요. 11월 영화 페이지에도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오셔서
많은 댓글 써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요즘 뭐, 뉴스가 영화 뺨치는 그런 수준인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행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방송편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